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 모두 더 올라갈 것이다. 실적의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다.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롯데푸드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고요. 손익 개선의 기대주로서 롯데푸드를 잘 지켜보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롯데푸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램블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롯데푸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푸드가 어제 장중에 6.38%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4.73%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롯데푸드가 좋은 흐름 나타났는데 이 롯데푸드 왜 올랐나요? 네, 김민수 대표님, 박정희 대표님. 네, 계절적 성수기가 네, 가장 좀 특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시 뭐 빙가류 쪽은 계절적 성수기를 많이 타는데 그쵸. 롯데푸드도 일단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 심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좀 수익성이 낮은 이 식자재와 육가공 부분의 거래처에 대한 마케팅을 일정 부분 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널디와 MZ세대의 인기를 좀 끌고 있는 패션 브랜드 널디와 협업을 통해서 이 돼지바 컬렉션을 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지 이벤트를 조금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또 이번에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또 순자산 가치 대비 아직까지 좀 저평가 상태예요. 네. 시가총액이 한 7,000억대까지 정도는 올라서야 본연의 이제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한 5,300억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한 60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푸드 일단 어제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한꺼번에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널디 아세요? 널디? 널디를 모르면 안 널디. 예, 죄송합니다. 네. 아, 뭐죠? 아, 죄송합니다. 롯데푸드 관련해서 널디가 갑자기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유명하신 분인데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근데 롯데푸드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앵커님은 뭐 좋아하십니까? 돼지바 맛있죠, 돼지바. 그냥 돼지바밖에 생각 안 나는데 네. 저희 어렸을 때부터 먹던 빠삐코가 있죠. 네. 네. 지금까지도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부터 돼지바도 뭐 몇십 년 됐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꽂힌 거는 아이스크림 주름에서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임이요? 네, 드셔 보십시오. 이거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고소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악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잘 모르지만 저희가 알려져 있던 품목들. 아, 이게 롯데 거였네. 뭐 햄도 있죠. 햄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생활에서 꾸준한데 주가는 아직 그를 반영을 덜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제 그래도 시장이 좀 부진한 가운데 주가가 올라오는 변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보게 되면 네. 실적 대비해서 쌉니다. 특히 자산 대비해서 여전히 싸고 특히 롯데그룹이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그쵸.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한 번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할 걸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푸드 두 분 모두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어주셨는데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손익 개선에 대한 기대주로서 롯데푸드, 롯데그룹주 중에 최근에 롯데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뭔가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롯데 쪽에 식품 관련, 음식료 쪽에서는 여전히 좀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여름적인 이 계절적인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푸드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상승할 수 있을지 여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